자, 바로 세 분께 동시 질문을 드릴게요. 방법은 아시죠? 일부와 똑같습니다. 네, OX를 딱 드시면 되는 거예요. 자, 질문. 아이를 출산하고 나니 10월대에 대한 불편함이 줄었다. 그렇다면 O 아니면 X. 하나, 둘, 셋. 네, 세 분 다 O를 들으셨어요. 예, 다 그렇다는 얘기인데 확실히 출산을 하면 뭔가 시댁과의 관계도 좀 변화가 생기나 봐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얘기해 주실 분 있으십니까? 같은 경우에는 네, 김가영 씨. 저희 그 시아버님이 11대 손이라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11대 손이요? 네. 11대 독자? 네, 11대 독자. 아, 네, 그래서 아, 정말 귀하구나. 네, 제가 또 장손을 낳았잖아요. 세상에. 근데 저 안타깝게 저희 시아버님이 이북에서 한국에 어실러다가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서 시어머니만 한국에 계시다 보니까 그 시어머님이 항상 얘기하시는 게 아버님이 오셨으면 얼마나 좋아했었겠냐고, 네가 우리 장손을 낳는데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뭐 물론 그 전에도 저는 어머니 밥하면 제가 놓았지만 네. 이제는 장손을 제가 끼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네.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제는 떳떳하다 하죠. 예, 너는 나, 일하지 나, 않아도 된다. 너는 네. 장손을 안고 있거라. 네, 그러면 좀 아이를 재울게요. 뭐 이렇게 하면서 좀 누워서 같이 자고. 네, 같이 아. 자고 하는 게 좀 이제는 좀 몸에 배었다고 할까. 큰일 하셨구만요. 네. 대단하십니다. 저는 딸을 원했는데 어머님은 네. 장손을 낳았다고 너무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밖에 이제 윤소민 씨 남편도 오셨는데 우리가 남편 얘기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아유, 굉장히 중요한 좋죠. 얘기죠. 네. 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역시 그렇다면 O 아니면 X 드시면 됩니다. 우리 남편은 시어머니와 내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중간에서 잘 차단해준다. 아니면 중간에서 잘 조율해준다. 그렇다면 O 아니다 못한다. 그러면 X. 하나 둘 셋. 역시 세 분 다 그렇다고 해주셨어요. 남편분들은 굉장히 중간에서 조율을 잘해주시나 봐요. 어떻습니까? 아우 최고죠. 아, 지금 밖에 계시다고 너무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건 뭐 이건 하나님이 다 이제 굉장히 많이 더듬으시는데요? 아니요 나 지금 아주 가장 적절한 표현을 좀 찾고 있는 건데 아 그렇습니까? 진짜로 제가 얘기하기 전에 모든 불편함을 본인이 먼저. 저보다 더 혁명적이에요. 전 남한 사람인데 네.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이제 저는 사실 결혼을 하고 어머니한테 미안한 게 완전 내 편이 돼버려서 남편이. 아 남편분이. 그래서 어머님이 막 짠해요 저는. 어머님이 짠하다니까요. 이제 편이 없어요. 편이 없어. 어머니 혼자 내가 보기도 어머님이 짠한데 네. 그냥 뭐 어떻게 된 건지 딱 장가를 가더니 사람이 돌변을 하더라고요. 그전에는 이렇게 전화를 받았어요. 장가 청각 때는 네. 내 어머니 이렇게 봤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예뻤는데 그 모습이. 근데 딱 장가를 오더니 와이프 쪽에 이제 불편함이 생기면 본인이 먼저 어머니 그거 하지 마세요. 자기가 나가서 먼저 다 자, 다 처리해주고 어머니는 와 진짜 너무 외로워 보여. 너무 불쌍해요. 그 적재적소에 딱 필요한 타이밍을 항상 저보다 먼저 어머니에게 전해서 그 불편함 나한테 못 오게 사전에 방어를 미리. 해요. 네, 방어수. 아유 야 대단하시네. 근데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그래도 역시 남편분들이 다 잘 조율을 잘 해주시고 미리 사전에 네. 차단을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가지지 못한 능력이라서 굉장히 부럽습니다. 예. 에이 잘하실 거면서 말도 그렇게 요란 목소리로 하니까 얼마나 잘 듣겠습니까? 자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우리 시월드는 손주 보고 싶다면서 가끔 연락도 없이 우리 집에 불쑥불쑥 찾아오신다. 하나 둘 셋. 예, 세 분 다 X를 드셨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친하고 가깝긴 가깝지만 그래도 서로 지킬 건 또 지키면서 이렇게 생활하시나 봐요. 요즘 시대에 맞게 시어머님들도 이게 많이 변화하시나 봅니다. 어떻게 다 똑같으시네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문자를 딱 하고 네. 네, 전날에 아니면 전전날이라도 그날 몇 시쯤에 내가 갈 건데 가도 되냐 이렇게 딱 물어보시고 저희 시어머니는 오히려 그런 걸 물어도 안 보셔요. 왜냐면 그런 걸 물어보면은 제가 아무래도 며느리니까 오세요 하지 오지 마세요 하는 며느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나는 안 얘기한다라고 나중에 조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아니 어머니 손주도 왔는데 왜 안 오시지? 의외로 제가 조금 서운할까 했는데 어머니 말씀하시는 게 네가 일하니까 불편할까 봐 괜히 문자라도 하면 네가 당연히 오세요 할 거 아니냐. 그래서 그냥 그렇게 했다. 나는 너희들이 어머니 오세요 하면은 그때 달려갈 거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어머니 언제 오세요 하면 어머니가 그래 하고 오시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어머님을 고맙고, 예. 또 그런 뉴스 보면은 가부장적인 게 전혀 없으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잘 모르는 게 시월드입니다. 맞습니다. 종잡을 수 없고 잘 모르는 걸 시월드라고 합니다. 예. 아 그러면 다른 분들도 한번 그 여쭤보고 싶어요. 나는 시어머니와 굉장히 이 정도로 친하다. 김가영 씨. 네. 네. 저는 저희 시어머니가 한 4년 전에 이게 암 판정을 받으셔가지고 좀 많이 아프셨어요. 네. 그때 딸 둘도 있지만 제가 며느리인 제가 어머니 케어를 해드렸어요. 그러시면서 어머니가 머리랑 샤워를 안 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왜 안 하시냐 했더니 아유 괜찮다 계속 그러시는데 저희 어머니가 엄청 깔끔하세요. 네. 예, 하루에도 막 두 번씩 샤워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어쩌다 답답할까 싶어서 어머니 저랑 같이 가자고 하니까 어머니가 안 결석 막 반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괜찮다고 그래서 제가 어머니 샤워를 시켜드렸거든요. 다 그 체온수치까지 다 시켜드렸거든요. 근데 어머니 그때 약간 조금 눈물이 글썽하시더라고요. 내가 딸에게도 못 보이는 것을 그러니까. 너한테 보였다고. 지금도 근데 그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다 기분 좋으실 때는 너는 어쩌면 딸보다 더 낫다 또 하시고 어떨 때 하시면 그래도 엄마한테는 딸이 최고다 하시는데 거기에 시월드 사람 마음이란 것이 어머니 네. 그렇게 어머니랑 그때 당시에 되게 굉장히 친숙해진 것 같아요. 더 사이가 어머니랑 저도 또 어머니가 계셔도 예, 제가 뭐 속옷도 막 입고 다니고 하고 하니까 어머니가 좀 그런 거에 대해 저희는 전혀 거리감이 없이 굉장히 막역하시네요. 네. 그 나중에도 어머니가 제가 어머니 오늘 샤워했어요? 제가 해드릴까요? 막 그럼 어머니 야 왜 그러냐 막 그러냐 그렇게 좀 친숙해진 거 세다 세다 네, 그러니까 딸에게도 안 보여주는 모습을 네. 우리 며느라기한테 보여주신 거잖아요. 저는 뭐 서슴없이 다 생식기가 해드리니까 어머니 막 조금 우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유. 가슴 아팠어요. 아이고 참 보기 좋습니다. 저희가 노래 한 곡 듣고 이제 3부 얘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아 노래는요. 저희가 특별히 우리 윤설미 씨가 또 굉장한 또 악단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네, 그래서 3부 노래는 3부로 넘어가는 노래는 우리 윤설미 씨의 노래로 한번 청해 들어볼까 합니다. 윤설미님의 노래 연주와 함께 심장에 남는 사람 들으시고 3부에 다시 뵙겠습니다. 심장에 남는 사람 정말 심장에 남을 듯이 공연은 잘해 주셨습니다. 노래도 잘 들었고요. 자 계속 3부 이어지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뭐 어쨌든 간에 명절은 며느라기들한테 이제 큰
압박, 정신적인 압박, 뭐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 계신 세 분은 굉장히 신세대 시어머님들을 만나서 그런가 굉장히 좀 시월드 분위기가 굉장히 자유로운 것 같아요. 굿시월드. 아, 굿시월드. 영어로 써주셨습니다. 굿시월드. 자, 그러면 이제 윤설미 씨께서 과장급 며느라기니까 자, 시댁 생활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한번 조언을 한번 좀 해주시죠. 뭐 사실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시댁 생활은 남편과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 네. 아이를 낳으면 이제 어머님들이 방식이 다르잖아요. 옛날 방식대로.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뭘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오면 그 아이에게 이걸 먹여라, 저걸 먹여라. 있죠. 예. 그리고 인터넷, TV를 얼마 보지 못하게 하거나 책을 많이 읽어줘라. 어머님 말씀 다 맞긴 해요. 근데 그렇게 키우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랑 보면 저희 이제 저희가 바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육아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 이모님에게 계속 올 때마다 계속 뭐라고 하시거든요.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저거 저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저도 이제 그분이 더 많이 아이를 보고 계신데 조금 그런 거를 어쩌다 한두 마디를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아니고요. 아이는 오래 안고 있는 분이 더 잘 알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말씀들을 근데 너무 손녀를 사랑해서 그러는데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 신랑이 탁 영웅이 하나 나섭니다. 어머님 그러면 어머님이 오셔서 아이를 다 보시면 됩니다. 요렇게. 그러니까 엄마가 와서 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쩌다 한 번을 와서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2주에 한 번 오시거든요. 근데 어쩌다 한 번 와서 그 고생하는 사람에게. 오늘 윤설미 씨의 이 시월드 얘기는 남편 얘기죠. 시월드 얘기로 시작해서 남편 자랑으로 끝나는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아니, 예.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38년째 기적이 예. 있다면 저 사람을 만난 것이 기적.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남편 특집 아니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왜 이렇게 되지? 진짜 왜 이럴까요? 얘기가 끝엔 꼭 이렇게 그쪽으로 도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그럼 이 와중에 정말 결정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예, 요거를 시댁에서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자, 문제. 나는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시월드를 만나고 싶다. 뿜. 뭐 이거 해야 되나요? 예, 여쭤볼 근데 지금 얼굴 한번 제가 살펴보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어떤가 하고. 자, 나는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시월드를 만나고 싶다. 그렇다면 O, 아니다면 X. 하나, 둘, 셋. 이것도 이거 고민 좀 되시죠? 저는 네. 삼각형으로 할게요. 삼각형. 아, 저는 그냥 저... 아, 이게 없는 걸로 할게요. X도 아니고 O도 아니고. 자, 그럼 김 예, 알겠습니다. 윤설미 씨는 삼각형, 김명희 씨는. 저는 뭐 어떻게 했어요? 뭐 일단은 잠깐만 이거 편집 무편집 안 되는데 편집 해 주셔야 됩니다. 아, 예, 예, 예. 저희가 편집 확실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편집은 끝까지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앞부분만 이것만 나가면 저 잘라가 큰일 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냥 아셨죠?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장군님이 보시다 그런다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시는군요. 자, 김호민 씨는 저는 대답을 하지 않을게요. 저 생각나서 저 대답하게. 예. 바꿀게요. 저 O로 바꿀게요. 지금 계속 남편하고 눈을 마주쳤죠? 아니, 네. 마주쳤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유를 얘기해 주신다면 왜 그 이유냐면 우리 그 어머님이 저 남편을 낳을 거니까. 아, 시종일관 다 남편 자랑이야. 이제 지금 갑자기 생각이 바뀐 게 뭐냐면 예. 어머니랑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남편이랑 사는데 예. 좋은 남편을 낳았으니까 그 어머님을 만나야 저 아들을 만날 거니까 네, 그래서 오 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김강 씨는요. 예, 이거 편집 들어갑니다. 예, 괜찮습니다. 이거, 예. 네, 이것만 나오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 저는 지금의 뭐 남편 또 시어머니 저는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고 다시 만나고 싶은 저희 신랑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생에서는 정말 멋있는 아내 또 멋있는 엄마 멋있는 며느리로 살고 최선을 다할 거고요. 다음 생에는 결혼 안 하고 혼자 살고 싶어요. 이게 왜냐면 이게... 이번 생에는 제가 결혼해봤잖아요. 네. 아, 정말 한번 살아보자. 네, 다 진짜 깡그리 다 바치고 살고 있으니까 다음 생에는 파이팅! 좀 혼자 한번 어떤 세상인지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파이팅! 네. 알겠습니다. 저도 아메리칸식으로 좀 프리하게 여러분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아니에요. 미국 되게 보수적이에요. 한국보다 더 보수적이에요. 그럼 김범희 씨 얘기해 주세요. 저는 그냥 그 집에 자녀로 태어나서 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집 자녀로. 그러니까
돈 이런 게 아니고 사랑이 너무 많은 분들이셔가지고 아. 그 사랑 듬뿍듬뿍 받으면서 자라고 싶습니다. 아 참, 보미 씨는 뭐 시어머니한테 굉장히 큰 감동을 받은 일도 있으시다면서요. 소개 좀 해주세요. 그 이제 제가 고향에 가고 싶어서 좀 이렇게 울 때가 많은데 그러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왜 그냥 존재하는 자체로 슬플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나 뭐 고향에 가고 싶을 때나 이러면 어머님 옆에서 같이 울어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제가 이제 불임이어서 오랫동안 아이를 못 가졌어요. 근데 어머님 매일 새벽 기도 가주시고 아. 얼마 전에 제 생일 때인데 어머님이 편지를 자필로 써주셨더라고요. 자필로요? 네. 야 이거 또 쉽지 않은데. 네. 그 편지에 정말 감사했어요. 진짜 무일푼 저랑 제가 이제 이렇게 온 것도 하나도 어떤 거 없이 잘 받아주셨는데, 또 편지에 부모님이 열심히 살아줘서 정말 고맙다고, 네. 너 너무 멋지다고. 네, 이제 그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 아르코 청년 예술의 이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고 우리나라 예술 사업을 주관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 제가 아르코 청년 예술이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네. 예술가로서 상을 받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한 사람 김보미가 아니라 예술가 김보미로 이제 인정을 받는데 어머님이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이 너무 고맙다고 편지 써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어요. 아, 아유. 그 집에 태어나야 된다. 아, 그 집에 태어나야 네, 된다. 네, 자녀, 네. 자녀로. 네. 며느리는 아니고. 네.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며느리라고 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아, 예. 며느리라는 누가 어렵구나. 아니야, 아니야, 아니에요. 이거 진짜 아니에요. 이렇게 아, 가면 안 돼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절하게 저 알아서 밖에서 다 편집해 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자, 아 그리고 서민 씨도 좀 시어머니가 같은 여자로서 좀 안쓰러워 보일 때가 있어서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적이 있으시다면서요. 그게 참 왔다 갔다 합니다. 뒷모습을 보면 꼭 그 왜 그렇게 뒷모습이 쓸쓸합니까? 가실 때, 집으로 돌아가실 때 혼자시니까 어머님이 또 혼자서 아들을 키우셨고 그래서 가면 또 홀로 집에 계시겠구나 이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저는 사실 어머님이 집에서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었어요. 그냥 평생 혼자 사실 것처럼 얘기를 하셔서 네. 뒤로 돌아가는 뒷모습이 너무 안쓰럽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제가 혼자서 아이를 또 키우다 보니까 예전에, 그래서 좀 잘해드려야 되겠다, 잘해드리고 싶은데 또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세 분의 이 말씀이 정말 막 웃으면서 우리가 얘기하지만 또 시어머니, 또 시댁, 또 남편에 대한 어떤 그 좀 진솔한 마음들이 다 이렇게 묻어나시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시간이 거의 이제 정리해야 될 시간이 가까우는데요. 저희가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네. 마지막으로 뭐라 할까요? 시어머니에게 쓰는 마음의 편지. 보이는 라디오도 하니까 뭐 영상 편지라고나 할까요? 보시고 하셔도 좋고 아니면 뭔가 좀 생각하시면서 하셔도 좋고, 우리 시어머니에게 드리는 마음의 편지 이걸 딱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정리하는 걸로 하죠. 네. 자, 누가 먼저 해주실까요? 뭐든 천내가 좋더라고요. 아, 역시. 알겠습니다. 김가영 씨께서 좀 예, 해주시죠. 어머니 방송인 거 다 아시죠? 앞부분에 네, 다 저는 다음 생에 태어나도 우리 어머니를 네, 다시 시험을 만나고 싶어요. 어머니, 네, 진짜 네, 저희 편지가 들어갑니다. 네. 저는 13살 때 제가 양가 부모님을 세상을 떠나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신랑과 저에게 남은 부모님은 어머니 한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지금 안판정도 받아서 많이 건강에도 안 좋으시고 좀 아프신데, 어머니가 계시는 것과 안 계시는 그 자리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그 에너지 효과, 뭐라 에너지라 해야 될까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어머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건강하시고 정말 단 하나뿐인 부모님이니까 오래오래 건강하셔서 저희들과 함께 행복하게 자유 대한민국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아유. 어머님이 지금은 막 이렇게 이제 투병 중이시고 네. 그런 과정이지만 많이 더 좋아지시리라 믿고 네. 저희들도 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도 기도해 주십시오. 빨리 쾌차하시라고 예,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또 어느 분이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할까요? 과장님이 해 주시고요. 네. 과장님 너무 맥힌 무섭죠? 어머니, 저는
어머님이 너무 좋고 싫은 소리 한 번을 안 하시니까 한 번을 싫은 소리를 저에 대해서 해본 적이 없고 또 혼자서 어떻게 아들을 키우시면 저렇게 잘 키우십니까? 저렇게 반듯하고 모국어가 예쁘고 와이프가 힘들면 울면서 기도해주는 그런 아들을 낳아주셔서 일단 그게 제일로 너무너무 감사한데 제 바람은 회복이 돼서 가족이 회복이 돼서 전 한 집에서 어머님이 아들 엉덩이 두드려주면서 미안한 거는요 어린 시절에 미안했던 것은 미안한 걸로 끝나면 됩니다. 계속해서 그 미안한 감정으로 아들을 바라봐주시는 그 눈빛이 너무 저는 안쓰럽습니다. 그렇게 봐주시지 말고 잘 나와서 잘 키우셨으니까 엉덩이 두드려주면서 전 한 집에서 같이 어머니랑 살고 싶습니다. 저 정말 어머님이랑 같이 살고 싶습니다. 더 잘해드리고 싶고 우리에게 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을 열어주셨으면 너무 좋겠다 라는 부탁 말씀드리면서 항상 감사하다고 전해주고 싶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네. 아이고 이 아까도 이렇게 밝고 유쾌하게 얘기하시다가 또 이렇게 아이고, 또, 가족 얘기를 하시니까 또 다들 이렇게 눈가가 촉촉해지시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또 가족들과 하고 싶은 얘기 이런 것들도 많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 김보미 씨는요? 아 어머니 어머니랑 같이 우리 둘이 나물 뜯으러 가고 사우나 가고 만나서 둘이서 맛있는 거 먹고 다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드리고 북한에서 왔고 가난하고 거기다 예술하고 너무 자유로워서 가족은 항상 뒷전이었던 저를 가족으로 이렇게 잘 대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삶이 유한해서 너무 안타깝지만 또 우리 즐겁게 여행도 자주 가고 우리 또 만나서 깔깔깔깔 일단 오늘 저녁에 맛있는 거 먹어요. 어머니 어머니 사랑해요. 네 아이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분께서 시어머니에게 드리는 정말 마음의 편지를 썼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월드 뭐 시집살이 뭐 시댁 얘기하지만 또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많은 그 정말 개방적인 시어머니와 함께 또 즐겁게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 특히 이제 정말 사선을 넘어서 예, 남한 세상에 와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시는 이 분들도 새로운 가족들과 함께 더 즐겁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더 희망차고 밝게 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명절인데 또 이렇게 나와서 좋은 얘기들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